여기 마틴 GPC 112 두 모델이 있습니다. 이 두 모델은 같은 모델인데요. 하지만 사실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오른쪽 모델에는 피시맨사에서 나온 MX의 T 픽업이 달려있다는 것. 그리고 왼쪽의 모델에는 이번에 새롭게 변경된 마틴 E1 픽업이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로드 시리즈에 변경된 이 픽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석구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마틴 로드 시리즈는 변화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픽업이 변경되었다는 점인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피시맨의 MX-T 픽업에서 지금은 마틴 E1 픽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의 픽업은 기능은 거의 동일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톤을 조절할 수 있는 것, 페이지 버튼이 달려있는 것과 그리고 튜너를 같이 쓸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피시맨의 MX-T 픽업을 살펴보면 조작부에 볼륨 노브 그리고 톤 노브와 더불어 페이지 버튼이 같이 달려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MX-T 픽업은 튜닝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액정이 있는 부분에 튜너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눌러서 튜닝기를 키거나 끄는 게 가능하죠. 하지만 마틴의 E1 픽업은 이 조작부에 네 가지 버튼이 다 달려있어요. 볼륨 조절 노브와 그리고 톤 노브, 그 아래쪽에 페이지 버튼과 튜너 버튼이 같이 있는 거죠. 마틴 E1 픽업은 튜너 버튼도 조작부에 같이 있다 보니까 액정 쪽에 버튼이 따로 있지 않고 조작부에서 튜너 버튼을 누르면 튜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능은 거의 동일하지만 이제 버튼의 위치가 좀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픽업의 차이점은 단순히 이 부분에서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앰프에서 표현되는 소리의 느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의 느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먼저 이 두 가지의 픽업이 앰프를 통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의 픽업의 소리를 들어봤는데요. 혹시 어떻게 느끼셨나요? 실제적으로 제가 쳐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 PC맨의 MXT 픽업은 아, 확실히 PC맨 픽업이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이 PC맨 픽업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이나믹한 소리가 잘 표현된다는 데 있습니다. MXT 픽업의 소리를 들어보면 확실히 더 강한 느낌의 소리, 한음한음이 더 또렷한 느낌의 소리를 표현해주고 있었습니다. 뭐랄까 조금 더 고음의 부분이 도드라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에 비해서 마틴 E1 픽업은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의 소리가 들려졌다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공간감이 좀 더 느껴지는 느낌, 그리고 코드 연주를 했을 때 무엇이 튄다는 느낌보다 조화롭게 잘 어우러져서 표현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금 더 몽글몽글하는 소리, 좀 더 어쿠스틱한 느낌의 소리가 잘 표현된다고 느껴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코드 위주의 연주를 주로 하고 노래 반주용으로 기타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드의 사운드가 조화롭게 잘 들리는 소리를 좋아하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마틴 E1 픽업이 조금 더 제 취향에 가까운 픽업이었다고 느껴졌습니다. 물론 이 소리라는 건 각자의 취향과 그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더 우월하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는 마틴 로드 시리즈에 이 마틴 E1 픽업이 장착되어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비교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 현재 통기타 이야기에서도 마틴 로드 시리즈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죠. 더 늦기 전에 할인 중인 이 로드 시리즈들을 만나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